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핑계토랑 박관아입니다. 오늘은 빈도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빈도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떤 표본 데이터, 표본 조사에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단방향에서 다방향으로 빈도표를 도출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룬 서바이 프레큐. 자, 서바이 프레큐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테이블스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이건 어떤 뭐 범주형 변수, 어떤 뭐 범주를 약간 그런 빈도표를 도출하고 싶은 그런 이제 범주형 변수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스타트 같은 경우 어떤 층화 표본 추출의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집락 내지 군집 표본 추출에 해당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각각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서머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스트라타, 클러스터, 옵저베이션 뭐 이런 것들 뭐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롤이라는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어떤 빈도, 비율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 이제 뭐 표준 편차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비율의 표준 편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다? 어떤 뭐 층화랑 어떤 뭐 군집 그것을 이제 설정을 해서도 이렇게 빈도표를 도출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